와, 감사합니다. 무엇일까? 뭔지 알 것 같아. 와, 대박. 이거 신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오, 안녕하세요. 판소리인데요. 이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먹보라는 프로에서 김준수 씨 판소리 하시는 분인데 그때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그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화랑도 시여 말리라도 할까 보다. 평상시에 포인트는 하나만 주는 편이에요. 주얼리에 포인트를 줬다 그러면 옷은 최대한 심플하게 입고 뭔가 자켓이 조금 포인트다 주얼리나 이런 건 최소화하고 내추럴함이라는 거는 그냥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입을 때 혹은 뭐 어떤 분위기에서 가장 편안한가 스스로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져서 운동을 또 못 나가고 있긴 한데 미용에 대한 목적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또 버스킷 댄스라고 보면서 춤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운동을 못 나가게 되면 그거로라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력 안배를 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들으면 행복해지는 말. 내일은 쉴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플랫폼을 들어가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작품들 많이 보는 편이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아이쿠 말라케 차원이 다른 차원의 문을 넘어 차원이 다른 로맨스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드라마이고 멜로도 분명하게 있지만 다양한 1인 2역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열정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여성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알고 당당한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엘르. 엘르.